달렸다. 어? 아, 영자. 영자가 귀여운 이미지. 그렇죠. 그런 이미지가 있죠. 약간 작고 아담하고 귀여운. 맞아. 어, 영철 씨가 나갑니다. 들어온다. 수바였어. 왜 숨어요? 아, 신발. 느낌 온다, 예. 느낌 온다, 예. 느낌 온다. 온다, 느낌 온다. 온다, 돌아, 알아? 이때 그냥 한 숨을 내쉬어서 뛰지. 어머.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들어드려야죠. 영철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빨리 달렸어야 아. 되는데. 조금 늦었네. 오래 기다리셨겠어요? 조금 오래. 아이고. 저희도 오래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거워. 네, 무거워서 아 이거는 여성분들 안 되겠다. 되게 신기하다. 신기하죠. 뭐 하는 거야? 너무 멋있다. 네. 아, 너무 어려 보이잖아. 이게 무슨 도신이야 이게? 온다. 옵니다. 어, 되게 영하신데? 나이가 차이 나게 어린 것 같은데. 두 바퀴 돌아갈 것 같은 느낌. 되게 어려 보인다. 24살이에요? 그러게요. 이상하지. 어, 확실히 어려야 되나 봐요. 되게 많이 어려우신데. 어머! 달리기 하시는데. 어머, 귀여워라. 어, 그러니까. 저렇게 걷는 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 돼, 안 돼. 소란 맞았어, 지금. 안 돼, 안 돼. 잡아줘야지. 영철, 영철 떼줘, 떼줘. 영철 떼줘. 어, 저 근데 이거 영자일 줄 알았어요, 저. 아, 본인 스스로? 귀여우신 것 같아요. 근데 잠깐만, 이게 원래 한번 해야 되는데. 아, 잠깐만. 바람이 불지? 모양 빠졌다. 아.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기 한번 보이긴 해야겠다, 그쵸? 이거를요? 네, 이렇게. 이렇게요? 네.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근데 저 이거 제가 이거 나올 줄 알았어요. 어, 그래요? 네. 그 뭔가 캐릭터가 이 이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좀 당당하고 어, 좀 편한 스타일? 아, 리액션도 좋고. 어, 얼마나 됐어요? 이 일을 하신 지? 한 10년 가까이 다 돼 가지고. 10년. 네. 어떤 일 하신데? 여기서 한 8년? 8년. 네. 같이 일하다가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네. 자매연애. 그게 뭔가 믿고 따라갈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선배로서 존경하는 거랑 또 이렇게 남녀간이랑도 다르더라고요. 아, 그치, 그치. 일이 엄청 몰두한다고 해야 하나? 내가 약간 뒤에 처지는 느낌. 내가 2순위가 되고 그분 항상 1순위가 일이고. 일이 먼저였다. 근데 뭐 다 떠먹어. 저는 그냥 좀 사랑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 제가 주는 만큼 안 돌아오는 것도 좀 서운하기도 하고. 근데 참 좋으신 분이긴 해요. 사람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냥 나랑 안 맞은 거지. 그 이후는 어떻게 지냈어요? 처음에는 막상 혼자가 되니까 막 무서운 거예요. 남들 시선도 막 좀 신경도 많이 쓰이고 말도 잘 못하겠고 막. 그러고 나서는 이제 오빠한테 지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뭐 못한다 이런 얘기가 여기 들어가면은 너무 자존심 상할 것 같으니까 제가 좀 그냥 악바리로 막 한 건 있어. 그래서 일만 좀 미쳐가지고 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떤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뭔가 착한 이미지? 순박한 이미지? 이렇게 잘 받아주시고 그런 분이 이상형이 약간. 돈은 저보다 좀 많으면 좋죠. 왜냐면 저도 열심히 하니까. 전 집이 있어요. 오~ 그럼 남자가 아이가 있다 이러면 어떻게? 저는 제가 아기를 안 낳고 싶어하는 진짜요? 편이어가지고 남자 아기가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이 저를 더 고마워하지 않을까요? 내가 그 친구를 이렇게 다시 케어를 해주면 고맙지 않을까요, 그 사람? 아, 솔직하고 당당하다. 진짜 솔직하시다. 아기를 싫어하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어떻게? 가시고. 제가 그래도 양산인데요, 좀 작은데. 도움 되시면 하시고. 도움 되시면. 감사합니다. 가끔은 될 것 같아요. 두 명 되면 안 쉴 것 같은데. 이거 뭐? 영철은 양산을 따로 준비했네. 어머. 그래서 이제 추가로 본인 개인 아이템을 갖다가 하나 딱 내놓는 양산 동산. 오, 챙겨 오셨네. 오. 근데 저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고마워요. 어, 센스쟁이. 진짜 쉽지. 어, 완전 좋다. 어, 완전 좋아. 어, 완전 좋아. 만족. 여기 너무 뜨거웠어요. 이것도 순서대로 드려야 될까?
제가 오늘 여기 있다가 절로 갈 거 같아. 진짜 많이 가져오셨구나. 어, 딱 맞다. 시원해. 언니 진짜 시원하다. 이것만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저 막이 있고 없고가 커요. 이제 옥순님이다. 자, 옥순님! 자, 옥순씨! 과연. 와, 옥순이 벌써 나오면 누구, 설마 끝? 어차피 뭐 여러 명이 있어도 옥순이 끝 아닌가요? 아니, 이번 옥순이 어떨지 한번 봐야죠. 아이, 그 캐스팅 자체가 옥순님한테 막 뭘 표가 돼. 허를 찔러서, 그 허를 찔러서 이제 선수에게 이제 퀸카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번 옥순은 어떤 옥순일지. 어? 오! 우와! 릴리 돌시? 제가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무겁거든요? 오르막길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작은 건 제가 드릴게요. 아, 예, 예. 와, 이번 옥순 씨 진짜 거의 역대급으로 예쁘시다. 아, 그 계단 했길래, 아, 큰일 났다. 감사합니다. 근데 되게 무겁죠? 아, 이거요? 네. 아, 괜찮은데요? 아, 그래요? 네. 저기 제작진들 분들 있는 저기 아, 저쪽으로 길 가면. 이용해서 아. 땡 돌아서 가면 저기 이름 프로필. 아, 네. 감사합니다. 어, 오신다. 옥순님. 아, 역시 옥순이구나. 잘 어울리는데? 이 우산 드려야겠다. 제가 이 우산 드리고 오겠습니다. 기증하세요, 기증. 어, 목소리 되게 크게 들려. 대박. 야, 캐스팅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정말? 키가 또 커가지고. 진짜 얼굴도 작고 옥순 옥순 느낌이다. 너무 예쁘다. 완전 연예인이네 진짜. 일단 저분 옆에는 그러게 다행이다. 아니 이게 아니 왜 옆에 내 옆이에요. 잠시만요. 여기 이렇게 가리고 쓰겠어. 다른 분들 좀 초조하신 거 여기 옆에요. 제가 동료들이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아 네. 아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예요? 어머 어머 연예인 아니야 네. 진짜? 근데 진짜 예쁘시다. 선수 눈에 들어왔어. 되게 좋은 이름 걸리셨네요. 어떡해. 와, 축하드립니다. 여배우 같다. 감사합니다. 오, 그다음에 어디로 걸어가야 되죠? 이쪽 다시. 아, 또 가. 남자 주로 뭐 봐요 그럼? 이제요? 나이 좀 들고 온 전 또 한번 또 경험도 하셨으니까. 이 사람 너무 좋아. 해서 사귄 적이 별로 없어요. 꼭 제가 좋아하면 그 사람이 저를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항상 먼저 마음을 전하면 그때부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서 사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좀 바꿔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또 말을 못 하겠어요. 말을 못 하고? 네. 너무 떨리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 남자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좀 잘생긴 사람들한테 그런 거. 잘생긴 사람들을 보면? 너무 좋으니까 말을 못 하겠어요. 먼저 마음을 표현하는 하거나 적은 없어요. 꽃을 먹거나 뭐 이런 것도 못하고. 네. 결혼할 당시 한 27, 28 된 거예요? 맞아요. 28살에. 아 원래 산에 아 산에서 부부였는데 그 언니들이 항상 하는 말이 야 우리 회사에서 남자 만나는 게 최고야. 회사 남자 만난 사람 없어. 막 이런 식으로 항상 들어왔던 게 있으니까 뭐 연애하다 싸운 일도 많지만 그래도 뭐 살다 보면 뭐 바뀌겠지. 뭐 그 사람이나 나나 잘 살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이제 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럼 아이는 몇 살이에요? 아기 올해 7살 됐어요. 7살? 네. 초등학교 오, 아이. 내년에 내년에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아기가 나이 먹으니까 더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재혼을 하려면 좀 더 어렸을 때 했어야 되나? 빨리 들더라고요. 아기 때문이라도. 아기가 크면 같이 안 살려고 그런대요. 그런 경우 꽤 덜어 있더라고요. 누가 아이가? 아기가 나는 새 아빠라고 뭐 하면 아저씨나. 같이 못 살겠어 해서 뭐 할머니 할아버지랑 계속 남는다든지 이런 경우를 뭐 들으니까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기준이 내 아이로 맞춰지니까 아이가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가 원래는 재혼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원래는 뭔가 아이한테 좀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이 정말 커서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제가 아이를 데리고 왔고 아이를 케어하고 있지만 이게 진짜 아이가 행복할까?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들고 과연 나는 행복한가?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들고 살짝 한 번씩 오는 것 같아, 그런 게 그때가 제일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리아피드 옆이실까요? 받으실 만합니다. 아니에요. 저 진짜 너무 잘못했어. 저도 옥순 하고 싶었는데. 일단 전 옥순님이랑 좀 자리 좀 멀리 두고 주세요. 안 먹을 때 다 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속이가 지금 그러니까. 쉐딩을 열심히 치고 와가지고 속이가 지금 아. 어 다들 너무 아니요. 성격이 좋으셔서 좋네요. 어 그러니까요. 시원시원하시네. 동신들은 원래 그래. 맞아. 같이 왔어, 같이 왔어. 출신이니까 원래 이렇게 이렇게 털털하게 돼요. 자, 이제 현숙 씨입니다. 저 정도면 선글라스가 눈에 붙겠다 그냥. 머리가 되게 작다. 오, 옆으로. 오, 역시. 옆으로. 오, 감사해요. 세상에. 안녕하세요. 아, 되게 예쁘시다. 청순한 느낌. 네, 맞아요. 와, 머리 진짜 예쁘시다. 조심하세요. 네. 아니, 떼줘요. 올라가서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가볼게요. 아니, 다 좋다. 다 그림이 그러니까. 좋다. 나만 받은 거라는데 안 그래도 제일 작은데. 영수님이 안 떼줬네. 마음이 아프다, 진짜. 와, 감사합니다. 현숙. 올해 31, 92년생입니다. 네, 제가 조금 일찍 결혼을 했는데 이혼도 일찍 하게 되었습니다. 아, 결혼을 일찍 하시고 헤어짐도 일찍 해주시고. 야, 이분은 어떻게 만났어요? 아, 조금 안 지 오래된 친구였는데 네. 거의 한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쭉 봐왔는데 그냥 동생으로만 봤는데 그냥 갑자기 한순간 뭔가 남자로서의 그런 갑자기. 매력이 확 느껴지는 그때 그냥 뭔가 멈춰지지 않는 그 뭔가의 빠짐이 있었는데 아 주위 사람들이 괜찮겠냐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완전 불꽃같이 아, 그래서 마음이 불도전가 보다. 확 한 번에 타올라가지고 뭐였을까요? 아 진짜 저도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모르고 그냥 덜컥 빠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뭔가 남자로서 매력이 확 갑자기 들어와져가지고 근데 그게 어떤 포인트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반대하는 거는 조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라는 큰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두 남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그냥 쟁취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를 좋다고 따라다니는 남자를 그냥? 지금은 조금 내가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나 좋다고 하는 사람을 고를 수 있을 나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무조건 내가 좋은 사람. 근데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 뭐 있나 보다. 마지막 날 뭔데? 아니 자존심이고 뭐고 뭐가 중요하냐. 사랑을 쟁취해야지 하면서 여기서 제가 쟁취하지 않으면 밖에 이제 나갔을 때 이러한 분을 못 만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어머! 이상형을 처음 만났어요. 그냥 처음 만났다고? 어, 우리가 애기도 넘는다 이렇게까지 생각이 드는 거지. 애기까지 생각했다고? 너무까지 갔어. 너무까지 갔어. 그게 누구야? 선수 같은 여자. 아, 아, 나랑 너무 다른 느낌. 혹시 이름이 저 정숙녀. 정숙. 뛰지 말라고. 아. 조용히 있으라고. 진짜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 돌싱이라 더 쉽게 친해지고 아. 가까워지고 더 빨리 와. 편해지고. 아무래도 공통 상황이 있으니까.